삼튜브. 거기 당신 흑역사를 잊고 싶으시다고요? 새 출발을 하고 싶으시다고요? 창피했던 기억을 뒤로 하고 더 나아진 내 모습을 기대하신다고요? 저도요. Please give me cock. 제발. Cock. 안녕하세요, 햄튜브입니다. 햄튜브. 내 이름은 햄튜브입니다. 아우, 창피해. 내 이름은 햄튜브. 굉장히 열정적이었구나, 과거의 나. 멋지네요, 멋있네요. 네. 흑역사를 잊는 법 8가지. 첫 번째, 불가능하다. 저도 인터넷에서 활동을 제법 오랫동안 해온 온라인 고인물걸. 어감이 이상한데. 로서 흑역사에는 제법 자신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역사를 잊는 법.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님. 꽃보다 남자에 님 닮은 사람 나오. 새끼 또 왔네. 프린스송 하는 사람 님이랑 똑같이 생김. 안다고. 몇 번 말해. 안다고. 프린스송 아니에요? 몇 년째 듣는다고 몇백 명의 사람들한테. 아니 뭐 그렇게까지 화를 내. 안다고. 나도 안다고. 닮았다고. 안다고. 알았어. 미안해요. 그 사람도 기분 나쁠 거거든요. 아우. 두 번째. 받아들여라. 흑역사를 잊을 수 없다면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받아들이는 것. 네, 그쵸. 흑역사도 역사니까. 야, 흑역사도 역사면 위선도 선이고 악법도 법이냐? 까마귀도 막이냐? 할망고도 망고겠네? 오답도 답이냐? 대머리는 총을 한 발밖에 못 쏘겠네? 두 발이 없으니까? 키드가 아이면 키딩은 아잉이냐? 그건 좀 재밌다. 자전거 모타를 영어로 하면 모타사이클이냐? 어우, 그건 재미없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영상이 흑역사다. 세 번째, 기억해라. 흑역사를 잊는 법? 제가 진짜 이 말만은 진짜 아끼고 아끼려고 했는데 나만 알고 싶어가지고 딱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기억하는 거죠. 네, 흑역사를 기억하는. 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쌉소리야? 이제 그냥 막 나가냐? 너무 생각이 없냐? 아무 말이라도 하고 보면은 그냥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아? 너 구독자가 만만하냐? 너 유튜브가 만만해?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하는 거라고는 영상 찍는 거밖에 없으면서 이렇게 하고 싶냐? 울어? 눈물이 나? 좀만 더 열심히 하자, 승현아. 어? 지금 이 영상 흑역사 되고 싶지 않으면은 노력이라는 걸 조금 하란 말이야. 아니, 내 말 들어봐. 흑역사가 왜 흑역사겠어? 어? 말해봐. 그래, 말해봐. 어디 한번 말해봐. 그 뚫린 입이라고 하는 말 드러나 보자. 우리가 흑역사를 기억을 해가지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지. 그게 흑역사가 그거를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니까? 그걸 왜 몰라? 내 말은 그거였다고. 이게 제대로 기억을 해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니까? 들어봐. 흑역사를 기억을 해야 되는 이유. 와, 이 과자 진짜 지존 맛있어. 존엔 진짜 맛있다. 와. 와, 기존 레전드. 아이고. 물 떨어졌잖아. 자, 이제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기억하라는 거. 그냥 더러워. 왜? 되게 좀 떨어져 줄래? 더러우니까. 네 번째, 모르는 척해라. 잡아떼세요. 끝까지 아니다. 그거 나 아니다. 난 모르는 사람이다. 그게 누구냐? 그러면은 그 흑역사? 남의 흑역사 되는 겁니다. 끝까지 네, 모르는 척 모르세. 나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조금 더 뻔뻔해져야 한다고 봐. 저 아니에요? 뻔뻔한 자식. 밖에서 나온 소리예요? 저 아닙니다. 햄튜브님 맞으시죠? 네, 맞아요. 저 네,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지? 우리 집인데? 저 진짜 팬이에요. 저 최승현의 취미생활 때부터 진짜 팬이었어요. 아니요? 네? 뭐야, 맞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뭐 연예인 병이 아니라 유튜브 병 걸렸나? 맞아요, 햄튜브는 맞는데 그 최승현 뭐라고요? 최승형의 취미생활? 그건 저 아닌데요? 네? 여기 보고 말씀해주세요.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니라고.
이거 틱톡에 올려야겠다. 경제 위기 모르냐? 경제 위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섯 번째, 쿨한 척 해봐라. 거짓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인정하고 쿨한 척 해버리세요. 진짜 최승연의 취미생활 아니에요? 그래 맞다고. 그 나라고. 그 맞다고 나라고. 일본 말과 한국말의 차이 그 나라고 맞다고. 근데 어쩌라고. 최승연 씨 본인 맞으시죠? 쿨하게 인정한다고. 근데 그거 7, 8년 전이라고. 쿨하지 못한 것 같은데. 나 완전 딴 사람 됐다고. 아무튼 당신을 방귀 냄새 살포죄 및 온라인상의 숭한 표현 남발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잠시만요. 아니. 어? 또? 네? 여섯 번째,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영상 시작한 지 몇 분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사과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양심이 있으신 겁니까?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나는 방귀 냄새 본인이 끼신 거 맞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MBTI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근데 흑역사를 잇는 법을 제가 알았으면 이러고 살고 있었겠습니까? 저도 정말 억울합니다. 지금 사과하는 거 맞습니까? 영상을 만든 거 자체가 할 말이 없긴 한데 억울합니다. 금사빠입니까? 흑역사 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너도 있고 쟤도 있고 걔도 있습니다. 다들 그러고 사는 거다 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사실 저도 있습니다. 8살 때 병아리 똥 먹은 적 있습니다. 아, 뭐 진짜요? 더러워. 충격적인 맛이었습니다. 봤죠? 저 사람도 흑역사 있습니다. 흑역사는 누구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구름이도 흑역사가 있습니까? 구름이도 뭐랄까? 구름이는 없습니다. 구름이는 완벽합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일곱 번째, 유튜버가 되라. 흑역사를 이용하세요? 유튜버가 되는 겁니다. 저처럼. 네. 네. 페북스타로 시작해서 1절에서 쿨하게 끝내지 않고 박수칠 때 떠나지 않고 이렇게 유튜버까지 이렇게 끈질기게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흑역사 나만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유튜버를 시작하면 매일매일이 흑역사가 이렇게 갱신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겠지만 그 나는 행복하겠지. 정신 승리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신 승리도 승리니까. 그리고 흑역사가 너무 많으면요 더 이상 창피하지가 않아. 병아리 똥 먹은 적 있습니다. 자전거 모타를 영어로 하면 모타 사이클이냐?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그게 이제 저만의 흑역사를 잇는 꿀팁이었습니다. 네, 궁금하셨죠? 너 구독자가 만만하냐? 우리 구독자 여러분, 햄티브 구독자 여러분, 행구분들께는 항상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우, 확 그냥 구독 취소해?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햄구들 사랑합니다. 떠나지 말아주세요. 한 번만요. 제발요. 부탁이야. 진짜 깜찍이 진짜. 그래. 이번 한 번만 또 속아준다. 좋아요. 고맙다고. 깜찍이. 여덟 번째, 대충 살자. 네, 지금까지 흑역사를 잇는 법 여덟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사세요. 이렇게 뭐 유튜버 한다고 막 엄청난 컨텐츠를 준비하고 막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충 헐 대충 사세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기만 하면 되니까. 네,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있을 수 있겠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사냐. 근데 뭐 그 사람은 흑역사 없겠어? 그 사람도 흑역사 있어? 어? 우리는 누구를 이렇게 함부로 비난할 수가 없는 거야. 누구의 인생을 어떻게 단면만 보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야. 물론 흑역사를 극복한다고 해서 당신이 병아리 똥을 먹었다는 사실이 없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그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앞으로 그 병아리 똥을 체내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당신의 인생의 가치는 당신이 만드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아무 말이나 늘어놓는다고 한들 뭐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삭제할 거야? 뭐 할 거야? 그럴 수 없으니까 나는 이렇게 그냥 사는 거지. 흑역사를 매일매일 갱신하면서 여러분도 저처럼 별 생각 깊게 하지 마시고 대충 살면서 열심히 밥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채소 많이 먹고 건강 생각하면서 가끔 운동하고 땀 좀 흘리고 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되는 것 같아요. 헐. 네, 그럼 지금까지 저는 흑역사 전도사 햄시부였고요. 방금 저 아니에요? 구름이에요? 뒤에 구름이... 아무튼 여러분 모두 걱정 근심 없는 삶을 사시기를 저 햄튜브가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의 인생 아자아자 화이팅이다!
짬짬했다.